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갈라지는 곳입니다. 더 정확하게는 월곡역 위쯤 됩니다.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SK 종암동 SK 아파트고, 저기 하나 덜렁 있는 저 아파트는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네, 여기는 이 도로는 만들어진 지가 제 기억이 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밀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밀립니다. 결국은 모든 도로,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는 사실은 이런 고가, 복층 고가화를 하는 게 맞는 듯 합니다. 아니면 정말 현명한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시키고 국회도 이전시키고, 네, 거룩한 무슨 검수 안박이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. 네, 그래야 국민들이 살 분역이 생기지, 이거는 뭐 자기들 편하자고 괜히 선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 우리 모두 다 없는 사람은 이곳에서 이 시간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매일 이렇게 길이 밀리는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화가 납니다. 나만 그런 게 아니라, 저만 그런 게 아니라,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, 물론 이 중에 하루를 차 안에서 잘 보내고, 그냥 하루만 잘 보내면 되는 우리 월급 받는 분들도 다수가 존재할 테지만, 그러지 않고 일 마무리 짓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 또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, 아이고 이 시간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 시간에 길이 하도 밀려서 언제 갈까 싶네요. 우리 모두 길은 밀려서 화는 나지만 전쟁 옹호론자들 되지 마시고, 네, 나중에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냥 우리 모두 다 이를 악물고 참자고요.